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과 정부에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나는 미 행정부의 매수비용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나는 철저히 미 행정부의 대조전 적대시 정책의 희생문입니다. 나는 미국 시민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나 같은 범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이 나를 용서해 줄 것을 제발 빕니다. 재수없게 생각합니다. 나보다도 나의 가족에 대하여 제발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진정으로 사죄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지어오신 성실의 용도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수출공정의 컴퓨터를 실현하여 일수 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 위에 올려 세웠습니다. 또한 건조기 자동 온도 조정을 실현했고